잘 자셨어요? 자,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쉬운 걸로 내릴게요. 하. 아, 그냥 하의 끝인 거예요, 하가. 하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아직 9시 안 됐잖아요. 아직 9시 안 됐는데? 나 와서 하면 안 돼, 그냥. 9시 안 됐는데요, 감독님?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3분 뒤에 정확히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 둘은 어차피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니네. 줄 서세요. 자, 다음 두 명 누구야? 어차피 두 명이. 정우성엔 전정무. 전정무는 뭐 확정이죠? 노래 아까 독하다 정말. 자, 상규 씨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아, 추워. 하루. 하루, 하루. 왜? 이거 방탄소년단 Dance to Me. 땡. 왜 하루? 하루가 한두. 알겠습니다. 하루. 하루만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답. 내가 알려줘야 뒤에서. 하루는 뭐 아닌가? 뭐야? 아니 또 할 줄 몰랐지. 아니 또 할 줄 몰랐지. 가사 아닌가? 해가.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 지는 날. 셋, 둘, 땡. 뭐 했었어? 해가. 셋. 뒤로 해가. 아, 해가. 자, 바꾸면 웃기겠다. 해가. 해가 뜨기 전. 아,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투모로우. 된다. 어? 근데 우리끼리 그냥 30개 다 맞추면 돼. 갈게요. 그게.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네. 아니야? 이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노래이긴 합니다. 좀 약간 다른 것도 한번 좀 내주세요. 네. 그게. 그게 너와 나의 차이. 다른 거 내주세요, 솔직히. 너. 너 뛰게 해줘. 한 번. 너. 하나, 둘, 셋. 너가 뭐냐? 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 우리끼리는 제가 좀 들어봅시다. 힌트 안 줘요? 왜 줘? 너 어디? 너 어디? 너 어디? 아, 뭔데? 너 다음 어디예요? 아. 넷, 둘, 하나, 땡.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알 수 있는지. 정답. 아, 너무 안갔어.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난 또. 난 또 망설임하다. 난 또. 힌트 주세요. 정규 1집입니다. 난 또는 짙은 색을. 노래가 멋있어요. 일단 데인저였지 않나? 데인저. 그럼 정규의 그 1집이 노래가 한두 개냐? 열 몇 갠디? 아, 근데 저 호비였다. 물론 피스피스피스 딱 먹었지. 난 또 니. 영현아! 파이팅해! 영현아! 파이팅해! 아, 김태형 진짜. 저도 한 번씩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뭐. 아, 누구. 난 또 네 앞. 아, 진짜 바보가. 아. 방탄소년단 노래고요. 네. 정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난 또 네 앞. 난 또 네 앞? 정규 1집이라고요? 뭐지? 이불킥입니다. 노래 제목은 이불킥입니다. 난 또 네 앞. 난 또 네 앞에서 이상한 짓만 골라게 돼. 성공. 이불킥이었구나. 할게요. 난 걱정 마, 안 가르쳐 줄. 아니 힌트 못 맞추면 힌트. 아, 그래. 아. 왜? 왜? 자, 이제 한 분. 와, 나을 것 같아. 한 분만 성공하면. 나을 것 같아. 빨리. 땡.
아, 봐. 이거까지 틀리면 진짜 끝난다. 왜? 로로로로로. 아, 할 수 있어 나. 난 들어가면 되는겨? 땡. 왜 혼자 살아가고 혼자서만 이별. 땡땡. 아니야? 아니야? 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상남자입니다.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솔직히 시간차가 끝난 거 아니에요? 땡. 상황적으로 얘가 있네? 야, 아, 나 이거까지 걸렸으면 진짜 좀 그래. 아니, 내가 뒤에서 계속 이거 추고 있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잘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시리얼부터. 이제 시리얼부터 먹자. 인간상도 시키며. 와. 맛이 아니라 야 지금 호떡 바퀴가 해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좋아.
우리가 반접시 먹었어. 반접시. 아니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이 얇아 오케이. 아 여기 다 버리네. 안에까지 다 부품은 거 보면. 아니 뭔가 같은데 이거 하고. 이거 먼저 같아. 그냥 왕관 하나. 왕관 왕관. 와 비교를 거의 뭐. 완벽해. 아까 눌러줘. 와 형 진짜 잘했어요. 정말. 오야 크다 커. 와. 왕. 약간 지금 알지? 이거 호떡 살 나는 거. 아니 아니 진짜 잘한데. 일어나 일어나 팬케이크 먹어라 야 고마워 팬케이크 먹어라 코리아 스타일이야 지금 우와 엄청 크네 큰 거 할 거예요 진이야 아 진짜? 그래? 형 벌칙 많았는데 큰 거 안 해 와 진짜? 야 정말 기회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없어. 정구야. 어떤 느낌 알지? 이제 저 두 번째로 큰 거 있어. 이제 내가 먹어.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요. 와, 와 이런 것까지 다 잘라주네. 먹겠습니다. 형 먹지 마, 잘라. 아, 우리 큰 거 다 먹었어. 맛있다. 맛있다. 과일 안 먹거든요. 맛있다. 이게 두 봉지 짜리야? 아니요 진짜 또 먹어버렸네 이게 다 한 봉지 엄청 많이 나와 반죽을 한 거를 다 쓰고 이렇게 다 먹어요 이거 별로 봐요 저거 너무 맛있는데? 안 먹자 그래? 응 이거 바로 카나다의 맛이냐? 코리아 스타일 나 이게, 이게 처음 구웠을 때 양 많아 보였잖아요 그거 이거 나이도 충분해 얘들아 안 먹을 거야 다 못 먹겠는데 우리는 너무 과속한 거라 이거 라면 먹을까? 그만해 욕하니 아뭐 정말 우수한 게임들이 지나갔어요. 지금 비형 쓸 거까지 기억해요? 네. 터키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아니죠. 거기 물어보면 안 되죠. 몽골의 수도는요? 아, 그치, 몽골 수도를 물어봐야지. 뭐뭐뭐 터르야, 뭐뭐뭐 터르. 토르, 나 토르. 뭐뭐뭐 바토르야. 울란바토르. 아, 이제. 울란바토르. 지금 맞추면 뭐해? BC 터키 수도는? 아까 어제 맞췄어요. 아, 그러네, 얘가 있구나. 앙카라인가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벌칙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원래는 이게 제가 벌칙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네, 우리 지민이가 엄청난 제안을 해줘서. 정수성이 우리 운명을 다 바꿨어요. 네. 아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네. 아, 또. 입수하는 게 또 왕나자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사실 날씨가 너무 춥고 약간 당신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네. 발만 담그시죠 발만 발만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다 입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들어가서 어차피 얕으니까 네. 들어가서 딱 속옷까지만 모든 제작진과 모든 멤버들이 발만 담그라고 조격이죠 조격 굳이 욕까지 네. 담그겠다는 아니, 그래. 그 의지는 뭡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벌칙인데 예, 의지입니다 다음에도 이제 벌칙을 꼭 수행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멤버가 좋을 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아, 저 이제 시원하게 캐나다의 전기를 한번 받아봐야죠 네. 자 지민아 아,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오 형 벌써 기운이 차가워요 어 지민아 제가 한다. 맛을 한번 봐요, 발가락으로. 발가락 봐봐. 야, 기포하고 있는데? 무슨 맛이야? 따뜻한데요? 따뜻하다고? 따뜻한데? 따뜻하다고? 왜? 해 때문에 그래? 약간 틀어보니까 형 낭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아, 진짜 물이 안 차갑대요. 아니, 진짜. 왜요? 저거 약간 진실된 물이긴 했어. 진짜 진실되네. 어, 형. 어? 어, 형. 야! 무슨 말이 능하네. 정말하니까. 거짓말에 능하네. 기다리죠. 물이 더 따뜻할 수 없지. 먼저 허벅지에 감당이 많아요. 이 잠옷을 보여. 둘이 방담하다 밤에도 한번 하고자.
봐봐, 누구야? 이거 진영이잖아, 진영. 너다가 누가 봐도. 나 아니라니까. 아니, 날 계속 속이더라고. 근데 끝나도 몰랐어요. 아, 이때 진짜 진영 표정 봐. 아, 저때 진영 왜 있었던 거야? 너 작은 거. 그냥 탄 거야? 아, 나도 그냥 탄 거예요. 재밌게 타려고. 너 작은 거, 요만한 거! 아, 저 때는 이미 윤경이랑 저는 혼이 나가 있었어요. 다시 타고 싶다. 아, 나는 무리기고 같지, 싫어. 홍경. 윤경 진짜 괴로워 보여. 아, 패스. 너무 높아! 아, 박지민 이때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윤경한테. 뭐라고 해놓은 그 소리 들어. 아, 전설의 편이죠. 아, 그것도 불안한데. 불안한데 나왔습니다. 누가 저 때 우리 진짜 운동 못했어. 아, 불안하다. 진짜 다 못하더라, 저 때는. 아, 불안해. 모르겠어, 이제. 나 왔어.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야, 얘 스파이네. 스파이 찾았다. 달려라, 방탄. 아.